콩을 넣겠습니다. 왜? 여기 삶은 콩인데요. 원래 생콩 할 때는 감자 같이 삶아도 되는데 얘는 삶았어요. 삶은 콩? 예. 갑자기? 이렇게 삶은 콩. 그건 뭐예요? 땅콩이요? 그럼 아니요? 아니요. 호랑이 콩? 콩인데. 호랑이 콩? 예. 요거 북한어로 말하면 줄당콩이에요. 오, 줄당. 이렇게 해서 또 2분. 또 2분. 네. 거의 뭐 밥인데요? 그. 가늠이. 요리의 어떤 상상, 맛의 상상이 아직은 안 갑니다. 무슨 맛일지 정말 모르겠어요. 코슬코슬한 이 감자 사이에 예. 콩이 들어가면 식감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밤처럼. 네. 예, 삶은 밤처럼. 그렇게 번복은하고 감자도 보근보근하잖아요. 근데 가루에 쫀득쫀득한 그 똑같은 맛이 딱 여기 들어가면 찌게 되면 포슬포슬 쫀득쫀득 요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궁금해요. 못하겠다. 아직 상상이 안 가요. 진짜. 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네. 토마토 소스 들어가면 좀 약간 유럽 요리 느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유럽 그런 요리가 있나요? 레오한테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죄송한데 한국 사람이에요. 유럽에 있나요? 근데 사장님 익었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가루가 익은 색깔이 나요. 맨 처음엔 흰색이 났잖아요. 아, 밀가루 색깔? 익었으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런 색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밀가루의 탁한 색깔이 좀 빠지는 거죠. 그렇지. 우유빛깔 같은 게 좀 빠지고. 맞아요. 북한은 군대도 10년 다녀오죠? 예, 저는 11년 했어요. 10년을 다녀요? 예, 북한? 예, 원래 여군 전사들은, 하전사들은 7년, 장교들은 10년. 10년? 예, 저도 10년 복무했어요. 네. 오, 인생을 군대에서 10년? 18살에 가서 28살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16살에 군대 갔어요. 진짜요? 와. 그 북한 군대에서도 그러면 감자 범벅을 해주나 조리 아, 군대 나가서는 이 감자 범벅을 일반 병사들은 못 먹어요. 아, 이제 감자 캘 때 이제 사관장, 뭐 부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요거 우대가리들이 모여서 또 따로 식당에서 골방에서 해서 먹어요. 감자 쪄가지고 콩은 없어도 그냥 감자 쪄가지고 옥수수 가루라도 뿌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냥 그거 먹으면서. 그 일반 병사들은 뭐 먹어요? 염장무. 염장무 무 절인 거 있잖아요. 무 절인 거. 그걸로 군대 나가서 염장무를 그렇게 먹어서 내가 지금 염떡에 걸려서 이렇게 몸이 부었어요. 소금에 절인 무를 얘기하는 거지. 무 절인 거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하나,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서 하나, 채소를 갖고 세 개, 갖고 그러니까 무 삼형제라 그래. 무 삼형제 그거를 얼마나 먹은지 몰라 그거를 무밖에 없어. 명절날 돼야 이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쫄병들은 돼지가 세수한 물.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 뭐 이렇게 하면서 얻어먹고 우대가리들이 다 고기 건데기 듣고 먹고 네.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것도 이제 자 이제 이렇게 굽니다. 이렇게 아,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범벅이구나. 예. 그렇지. 이게 부시니까 네. 약간 쫀득쫀득한 맛이. 맞아. 그렇죠. 쫀득쫀득하지. 다 고슬고슬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라 감자도 툭툭 튀어나오게. 그래서 씹어 먹을 때 감자도 터프하게. 먹고. 아, 식감을 그렇지. 살려주고. 여기에 총각무만 있으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 총각무만 있으면. 아, 작가님도 한번 김치 갖고 나갈지. 총각김치. 자, 다 됐어요. 야, 우리 엄마가 해주던 거하고 똑같이 나왔다, 야. 어, 그래? 아, 근데 이제 감자랑 섞이니까 밀가루의 흔적은 안 보이긴 안 하네. 보이네. 근데 먹을 때 이제 쫀득쫀득하죠. 아, 예. 야, 우리가 아까 밀가루 막 넣을 때 걱정했던 건 완전히 한 방에 사라졌어.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번복을 하니까 완전 사라졌어요. 자, 다 됐습니다. 네.